자, 안녕하세요. JCTV의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DJI사에서 출시한다고 가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매빅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너무 가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끄적끄적 거려놓은 그런 메모장을 갖고 막 이렇게 뇌피셜이나 아니면 또 그 가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랑 같이 매빅3를 보러 가실까요? 본 영상은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매빅3에 대한 저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DJI 매빅3 조기 판매가 예상되는 루머와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재까지는 드론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빅 시리즈는 DJI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매빅 시리즈는 많은 드론 중에서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빅3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경쟁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카이듀오인데요. 스카이듀오2를 출시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사용 리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많았던 스카이듀오2는 CG로 제작한 게 아니냐, 편집 영상일 것이다, 저런 액티브 트랙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시하고 보니 대단한 액티브 트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듀오2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전 영상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드론 시장에 대해서 저의 뇌피셜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진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현장이나 해양이나 등산하는 도중에 재난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도착하여 현장 파악을 하고 위치 전송을 하는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빅3는 비전 센서가 10개가 탑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전방 센서는 2개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센서의 개수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하겠죠. 기체는 매빅2 프로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성능은 스카이듀오2보다 월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JI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저 또한 둘 중 하나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빅3가 정말 잘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CTV의 조코치였습니다.